안녕하세요, 울산댁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좋아하는 매콤한 제육볶음입니다. 국물 없이 바짝하게 맛있게 볶아볼게요. 고기는 앞다리살이나 목살 다 썼습니다. 불고기용으로 얇게 썰은 걸로 합니다. 양념으로 양조간장 3큰술, 고춧가루 2큰술, 물엿 3큰술 들어가고요. 설탕 수북히 1큰술 들어갑니다. 생강술 2큰술, 마늘은 좀 넉넉하게 2큰술 들어가고요. 고추장 1큰술, 참기름 1큰술, 깨 1큰술 넣고 조물조물 밑간을 합니다. 생강술이 없으면 생강 조금 다져 넣어도 좋고요. 맛술 좀 넣어도 괜찮습니다. 볶음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합니다. 양파 반개 하고요. 매콤한 맛을 내줄 청양고추 5개, 대파 1대 준비합니다. 국물 없이 바짝하게 하는 거라서 채소는 많이 안 넣습니다. 자작하게 해서 밥 비벼 먹고 싶으시면 당근도 좀 넣고 양파 양을 좀 늘리면 됩니다. 열어둔 팬에 식용유 1큰술 두르고 볶아줍니다. 팬에 기름 코팅을 한번 하고 하면 양념이 타는 걸 막아줍니다. 술 조절은 중불에서 강불 조절해가면서 볶아줍니다. 고기가 반쯤 익었다 싶으면 양파 넣고 볶아줍니다. 양파에서 수분이 나와서 타지 않고 촉촉하게 볶아줍니다. 고기가 다 익었을 때 마지막 쯤에 청양고추, 대파, 후추 톡톡톡 넣고 한 번 더 비비빅 볶아줍니다. 이렇게 제육볶음 한 가지만 해도 열반찬 부럽지 않은 한 끼가 됩니다. 매콤하고 바삭하게 볶아서 주간주나 밥반찬으로 해서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